장거리 16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마 번개볼트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 선두싸움에서는 7번마 정동철 기수의 7번마 그리고 바깥쪽 김호영 기수의 김남순 기수의 8번마 올수 두 마리가 선두 다툼에 나섰습니다. 8번, 7번, 4번, 2번, 14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반 선두를 잡아가고 있는 8번마 김남순 기수의 올수 근소한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상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8번 그리고 바깥쪽에서 아크네 기수의 2번마 바람의 전사 그리고 외곽쪽에서는 4번마 천지스타 3마리 선두 그룹을 형성해 있고 최외곽에서 김영 기수의 11번마 번개볼트가 빠르게 선두권까지 진입해 들어옵니다. 선두권 8번 그리고 2번, 11번 세 마리 선두 다툼에 그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정동철 기수의 7번마 고려대장 4위권 형성하고 있고 오영 기수의 5번마 머니헌터 5위권 유지합니다. 그 뒤를 4번 그리고 14번 등이 중간 그룹에서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3코너 빠져나오고 이제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김남순 기수의 8번마 올수입니다. 약 2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고 안쪽에서는 7번마 정동철 기수의 고려대장 그리고 바깥쪽 8번마 7번, 8번 두 마리의 선두 다툼에 2번마 바람의 전사 3마리가 선두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5번마 머니헌터 외곽 쪽에서 14번마 스테니 기수의 고스트 위스퍼가 치고 나오면서 안쪽 마필들을 대거 견제하면서 바깥쪽에서 드디어 선두 싸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쪽 2번마 아카네 기수의 바람의 전사 바깥쪽 14번마 고스트 위스퍼 두 마리 선두 다툼에 8번마 올수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안쪽 2번마 바깥쪽 14번마 두 마리 팽팽한 경합입니다. 안쪽 2번마 바람의 전사 막판 선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번 14번 8번 5번 네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를 1600m 오늘의 제9경주였습니다. 아카네 기수의 2번마